안녕하십니까. 보험계리사 ABC 경제학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경제 이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판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판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1. 경제 활동입니다.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제 주체입니다. 자, 경제 주체는 주체라는 용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본 멘트. 근데 경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용어들은 우리 현실에서 좀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 주체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계입니다. 가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웜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웜업은 뭐냐면 그 용어랑 수학 정리. 여러분들 이제 보험 계리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능력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쭉 그냥 진행을 하시는데 순간순간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단어가 기억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기억 나실 때 한 번씩 쭉쭉쭉 기억 안 나실 때 쭉쭉 한번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고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원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소모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요거 강의 끝나고 이제 밥을 먹을 거거든요. 밥을 먹고 내가 딱 뭐 국밥을 먹었다. 우리 한국은 국밥 아닙니까? 국밥 딱 먹었어.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럼 좋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만족감이라고 해요. 만족감. 근데 만족감은 국밥이 좋아 그러면 좋아 조금 좋아 나빠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측정할 수 있는 경제학만의 시그니처 용어가 있어요. 그것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 그래서 얘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효용은 뭐라고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래서 경제학에서만 쓰는 용어 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기업은 뭐의 주체냐라고 하면 생산의 주체예요. 자, 생산한다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이에 뒤에 가서 소비와 생산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돈 벌려고 해요. 돈 버는데 조금 멋있게 얘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세 번째 정부가 있어요. 정부. 정부는 재정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재정의 주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고요. 얘를 재정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 국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좀 멋있는 말로 사회 후생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공익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플하겠죠. 공익의 극대화가 되고요. 네 번째 외국이 됩니다. 외국. 외국은 무역의 주체가 돼요. 자, 무역의 주체가 되는데 이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역을 하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무역의 이익을 보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무역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 둘 다 이익이 돼야만 무역을 할 거니까 상호 이익의 극대화다라는 거죠. 자, 먼저 경제 주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가계가 소비할 때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가능하냐라는 것을 소비자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생산자 이론이고요. 이 둘이 만나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시경제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1권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나오죠. 정부가 나오면 이제 거시인데 외국이 고려가 안 되잖아. 이렇게 고려하면 폐쇄경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폐쇄경제하면 또 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폐쇄경제라고 해도 그냥 아 무역이 없는 형태다.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폐쇄경제냐 개방경제냐라는 것 자체가 외국을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붙이면 이제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요거만 붙이면 국제경제학이죠. 그래서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이 2권에 되어 있습니다. 2권에 되어 있고요. 우리 보험계리사는 참 좀 미시 쪽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험계리사는 문제가 정교하지 않아요. 정교하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도 않을 뿐더러 게다가 이 시험의 경제학은 어차피 여러분을 또 일단 1차 커트라인을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문제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별로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다 물론 제 카페에 다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또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객체라는 게 있어요. 경제 객체. 그래서 여러분 용어 같은 거를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이 익숙해지는 시간.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있잖아요. 막 첫 장부터 막 미친 듯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일 잘못된 공부가 뭐다? 책의 5분의 1만 더러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쫙 한 반적으로 쫙 가셔야 됩니다. 도장깨기 공부하지 말랬어요. OT 때 도장깨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 객체에서는 생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물. 생산물은 첫 번째로 재화가 있습니다. 재화. 재화라는 것은 무슨 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X재, Y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재화고요. 얘는 유형이에요. 유형. 그렇죠.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재다, 보완재다 이런 용어도 쓸 거예요. 그럼 대체재,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완재, 보완할 수 있는 물건. 보완이란 건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이쪽도 경제학이 있잖아요. 이 책이 옛날 거예요. 아, 내 책이 옛날 거라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이론 자체가 저도 대학원을 갔다 온 사람이지만 대학원에서 하는 경제학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소양적으로 그래도 내가 보험거리사가 되는데 소양적으로 조금 뭐 경제학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양이 어디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1990년 이전의 이론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해석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막 이런 용어가 있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출제자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론들이니까 용어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지만 용역이라고 해요. 용역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이렇게 건물 철거하시고 막 이런 분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용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형입니다. 자, 무형이란 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그럼 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탈을 쓰고 하는 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냐?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노동이란 게 있어요. 자, 생산 요소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노동, 지금 우리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노동하고 있어요.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자본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이 자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죠. 예, 예. 자, 우리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본하면 이게 떠올리잖아요. 떠오르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맞는데 경제학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경제학에서는 자본은 모두 기계설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 앞으로 기계가 늘어난다, 자본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가 있죠. 토지. 토지는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뒤에 경영이라는 게 있죠. 경영은 생산 요소를 뭐 하는 겁니까?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둘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둘 잘 얘기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다룰 건 노동과 자본이고요. 경제학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쓰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수식과 그래프를 엄청 많이 그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L 이렇게 표현해. L. 레이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본은 K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 나와요. 선생님, 왜 자본이 K입니까? 캐피탈 아닙니까? C? 그죠? 근데 C는 우리 경제학에서 코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슘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 K는 뭐냐면 독일어로 K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본은 K다. 또 K-POP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거. 약자, 아, 참고로 레이버 캐피탈 또 그러면 또 처음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스펠링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글로 표시된 걸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꾼 걸 한글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험이 뭡니까? 객관식. 스펠링을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펠링을 외우는 건 정말 별로다. 공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험 적합성이에요. 수험 적합성.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보험계리사 경제학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네,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풀어야 돼요. 그냥 너 문제 나 답 이렇게 딱 찍어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경제학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건 이제 저기 학술의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고요. 그럼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파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시장이에요. 그래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있죠.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소비. 소비는 영어로 뭐예요? 네, 컨슘션이에요. C입니다. C. 얘가 C예요. 얘가 C. 소비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는 게 아, 참고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건 꼭 하라고 하시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까지 한 10분 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탈탈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초 체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있는 거 체크하셔도 되고. 참고로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팔은 좀 아프지만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셔도 되고. 제 카페 가면 필기노트 다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거 보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적는데 내가 정신이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포인트 제가 외우라는 거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는 C고요. 여기서 돈을 쓰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쌀을 샀어. 쌀을. 쌀을 사요. 그러면 어때? 밥을 하겠죠. 저 집에서 밥 하거든요. 집에서 우리 부인이 밥 안 해줘요. 그래서 밥 해두면 반찬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샀다. 이게 뭐예요? 소비예요. 그런데 김밥 천국에서 쌀을 샀다. 이건 뭐예요? 생산을 위해서 재료로 산 거죠. 그런 경우는 중간재를 산 거기 때문에
생산의 과정으로 줘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모두 소비는 아니에요. 돈 쓰는 게 모두 소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죠. 생산은 이제 P, 프로덕트 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생산은 가치를, 우리가 생산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생산이야.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신규 강의, 신규 강의. 그럼 이게 뭐예요? 생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은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강의가 나 혼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머리에 총 맞았다 이거 왜 하겠어요? 감독님이 찍고 계세요. 감독님이 찍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서 일회성에 불과한 이 강의를 우리 감독님이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강의는 이 우리 인스TV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멋있는 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집에 전화를 걸었어. 그럼 짜장면, 그 짜장면집에 주방장님이 뭐 하겠어요? 막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생산.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럼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부가 창출. 근데 선생님, 이게 좀 말이 너무 어렵다. 부가치 말 어렵지. 근데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해. 그냥 내가 뭔가에 돈을 냈어.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게 새롭게 만들었던 부가치를 창출했던.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가치는 운송, 뭐 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가치를 창출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배라는 게 있어요. 분배. 자, 이제 분배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나눠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경제, 우리 현실의 국어에서는 경제학을 배운 자와 안 배운 자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분배는 뭐야? 저기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되게 힘든 얼굴로 이제 뭔가를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줄 수 있잖아. 그게 분배 아니에요. 그건 분배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얘는 인컴이야, 인컴. 인컴. 소득입니다. 그럼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란 뜻이에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그럼 생산 요소를 제공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생산 요소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생산 요소가 뭐야?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죠. 토지와 경영은 딱히 약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무식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따끔하게 약자가 없어. 그만큼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예요. 그러면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임금을 받죠. 임금. 임금. 임금을 우리가 웨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이자가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내가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 때 이거 이자잖아. 근데 여기는 렌탈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기계를 썼을 때 쓴 돈 줬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R이 됩니다. 자, 근데 경제의 상식. 저는 여러분들을 노베로 생각할 거예요. 노베. 노베이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금이 있고 임금이 있어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가 대문자로 쓰면 총금액을 얘기해요. 총금액.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면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월급이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했다 이거야. 그럼 시간당 임금은 얘예요. 근데 시간당 만 원이면 얘가 만 원이고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했다면 8만 원이 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문자와 대문자를 쓸 때는 대문자가 총액수고 소문자가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봐. T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T는 뭐겠어요? 세금이에요. 텍스. 그럼 여기는 T도 세금이에요. 다만 얘는 세금 총액. 얘는 세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임금과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는 뭐가 있다? 토지에는 지대라는 게 있겠죠. 경영에는 이윤이라는 게 붙겠지. 근데 요 이윤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 경제학에서는 이거는 회계학 시간에 배우시거나 경영학 시간에 하시고 우리는 그냥 경영엔 이윤인데 요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노동과 임금, 자본과 이자, 요 약자들. 그런 약자들이 여러분은 지금 할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L과 K, WR을 지금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강의가 끝날 때쯤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 쉬운데 가면서 막 나는 여길 이해하고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가다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제활동의 분배는 어느 게 분배다? 그렇죠. 요게 분배예요. 요게 분배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근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배라는 단어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짜는 이전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책에 언급해 드렸지만 이전 소득, 뭐 이전 지출 요런 것들은 공짜라는 용어고요. 그거는 우리 GDP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네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경제 순환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 순환, 경제 순환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할 때 우리가 시장을 두 개 배웠어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생산물, 제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서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고 생산 요소 시장은 뭘 거래하는 시장이다.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인데 자, 토지와 경영은 이제 지워버리세요. 괜찮아. 지워버리셔도 돼. 그럼 노동과 자본만 거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가계, 기업이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있어. 가계와 기업을 우리가 부르는 말을 민간경제주체라고 해요. 민간경제주체. 그러면 가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돈과 실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물이라는 게 있고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실물이라는 게 있고 화폐라는 게 있어요. 자, 실물과 화폐는 뭐냐면 실물은 실제 물건입니다. 실제 물건. 그러면 실물은 뭐야? 재화와 서비스, 노동자본, 토지 이런 게 실물이고요. 화폐가 있죠, 화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빵 터졌어, 제가. 옛날 우리 아들, 딸 태어났을 때가 떠올라가지고 그 장면이 뭐였냐면 어떤 이제 TV에서 엄마가 바빴나 봐요. 엄마가 바빠. 그래가지고 TV를 보고 어떤 애가 앞에 뽀로로가 있었어, 뽀로로가. 뽀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플라스틱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뽀로로를 TV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럼 때려잡는 거예요. 그 TV가 줄이 팍 가더라고.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젖병 들고 TV다 확 해가지고 TV를 제가 세 번째 바꿔버려요. 그럼 TV 안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TV 사러 가야지. 자, 이제 그게 생산물 시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 거예요. 근데 예시가 되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이게 수업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TV를 사. 그러면 TV를 사러 가면 TV는 대표적인 재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재화. 서비스죠. 그러면 LG전자가 실물을 노란색으로 하고 화폐를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럼 LG전자가 지금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 TV를 갖다 놓습니다. TV를 갖다 놓습니다. TV. TV를 갖다 놔요. 그죠? 그러면 제가 TV를 사오는 거죠. TV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TV를 샀으면 마음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면 얘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게는 이것을 샀으니까 돈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대불하겠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면 이것은 기업에 뭐가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매출이 될 거다. 매출.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거를 이제 레비뉴라고 해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임포트도 수입이고요. 레비뉴도 수입인데 임포트는 이제 무역할 때 하는 거고 레비뉴, 토탈 레비뉴는 총 수입, 똑같은 말 매출액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TV 사는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왔지, 여기. 그죠? 생산요소시장에 왔죠. 그러면 제가 생산요소시장에 우리가 생산요소를 제공을 하면 기업이 생산요소를 구입해 주겠죠. 그러면 기업에서 뭐예요?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와 같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은 제 통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소득을 얻겠죠. 소득이 뭐였다? 임금, 이자 이런 소득이 되겠죠.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소득 우리가 요소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라고 해서 요소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그림이 고등학교 시험엔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제 책의 특징이 이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거기 40페이지에 보면 가다 활동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다. 자, 지우고 문제풀이 바로바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공부할 때 이게 이론으로 파고들면 이론과 문제의 그 개념이 조금 멀어지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먼저 페이지 40페이지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가에 보면 대가를 받는 활동이잖아요. 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 분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거나 원래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것을 나의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증대하는 모든 활동을 동그라미가 소모하죠. 소모. 그래서 다는 소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가 렌터카 회사가 그 영업용 그 승용차를 구입하는 건 우리가 차를 사면 소비지만 렌터카 회사가 사면 뭐가 됩니까? 생산이 되죠. 그래서 생산이니까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니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공공세탁소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소비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경제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민간경제에 대한 흐름. 자, 페이지 42페이지. 자, 거기 보면 거기에 기역 있죠. 기역. 기역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 넘어가는 거지. 순간 괜히 지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지웠다. 그러면 기역은 뭐가 돼요? 기역은 지금 가게가 도는 거니까 기역은 요소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거. 그래서 회사원 갑이 상여금을 받았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가게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거죠.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지금 일용직 노동자 을이 공사장에 제대했다는 것은 노동을 제공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뭐가 돼요? 디귿은 생산 요소에서 기업이 사들인 거죠. 그래서 3번에 디귿이 기업 병은 노동자 100명 보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고용한 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강사 정이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서비스, 노동을 제공했다라는 거니까 얘는 화폐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제활동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경제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얘도 그냥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첫 번째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가 이게 또 이제 행정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있거든. 그러면 뭐 능률성과 효과성의 합입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효율성이란 건 내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효과성. 그런데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얼만큼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누구냐? 경제학이에요. 공평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공평성을 높인다. 아니에요. 우리 공평성은 여러분들 시험에 어느 거?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 평등에 대한 얘기니까 뭐 조세나 소득 분배 지표나 뭐 사회 우생함수나 이런 것들 외에는 다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공평성과 다른 게 효율성은 얼마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느냐, 공평성은 얼마나 평등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달성하는 걸 사회후생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가정의 학문이에요. 가정의 학문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데 있어. 경제학자랑 물리학자랑 세미나 간다고 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정착했는데 통조림이 같이 떠내려 온 거예요. 그러면 통조림을 까먹어야 뭐 하겠어? 생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물리학 교수들은 이랬대. 이걸 어떠한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 통을 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제학과 애들은 뭐라 했냐면 먹었다고 가정하고 잤어요. 먹었다고 가정하고 잤어. 왜냐하면 경제학의 특징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막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런 것들 내리고 이런 것들 할 때 뭐 하나의 요인이에요? 아니에요. 뭐 최근에 물가가 올랐던 게 중국에서 생산을 좀 안 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문으로 하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차원적인 경제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걸 하는 시간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부분균형분석,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온리 한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균형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균형분석은 이제 하나의 시장,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럼 사고 싶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노동시장에서 얘를 투입, 노동시장에 자본시장에 투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연결성을 보는 거예요. 연결성을 보는 겁니다. 그 연결성을 보는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가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가져갈 거 가져가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들, 그러니까 일정 점수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시험만 있는 경우에는 너무 100점에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거 연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는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고요. 별건 아닙니다. 자, 인과의 오류는 여러분 경제학에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는 항상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제학은 대표적으로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왜? 원인과 결과로 그 법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닌데 그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람마다 징크스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소비 일어날 때 상대 소득가설 같은 거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저의 힘들었던 20대. 눈물이 또 나온다, 20대. 저희 집이 또 IMF 때 홀딱 없어진 집안이라서 20대 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취도, 제가 독립도 좀 빨리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서 쓰는데 중고 물건을 많이 사서 썼어요, 제가. 중고 물건을 많이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야, 중고 좀 그만 사.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부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네, 알겠다. 그러고 나서 들었죠. 그 뒤로 제가 중고를 안 샀어요. 근데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 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중고를 안 샀더니 새 거만 샀더니 소득이 올라가네? 여러분, 제가 새 거만 사서 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때가 돼서 올라간 거지. 근데 그걸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인과의 오류, 대표적인 사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의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가 있어요. 그러면 부분이 합리적이에요. 그럼 전체도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이제 저는 고향이 충남 보령이에요. 대천 해수욕장 아세요? 참고로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중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시골에 갈 때 우리 시골인들은 알아. 시골에 갈 때 차 막히는 게 싫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 차가 막히니까 내가 새벽 5시 출발해야겠다. 5시 딱 나왔더니 어때? 다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사람들 개개인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하고, 대표적인 걸 저축의 역설이란 게 있어요. 저축의 역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시에 가면 Y는 C 플러스 S 이렇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다.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가 뭐예요? 줄어드는 거죠. 여기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안 하겠지. 생산을 안 하면 잘리겠죠. 잘리니까 고용이 해고된 사람들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거 나중에 어디 가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결정 이론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로 있는 게 지금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죠?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 있다. 실증은 야, 너 실증 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증명하였다. 규범 경제학은 가치를 반영한 거죠. 그러면 실증 경제학은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렸더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은 조사에서 나온 값일 거예요. 그런데 규범 경제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가치를 남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냐, 사회주의가 좋냐 이런 얘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거고요. 얘는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효율성과 공평성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단어 좀 쓸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뭐 이렇게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시험 문제를 볼 때 단독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단독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것들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이론의 표현입니다. 이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제 이론에 대한 표현. 경제 이론에 대한 표현은 1번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있고 서술형이 있고 기하학적 표현이 있죠. 먼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시험은 뭐예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는 그래프를 그릴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시작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은 그래프를 다 그려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말로 문장으로 착 머리에 들어오면 그 그래프는 그릴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참고로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몇 개 있죠. 몇 개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다 뭐 하면 된다? 읽을 줄만 있으면 돼요. 책을 왜 썼겠어요? 책에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식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P, 0, Q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수요곡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거기 뭐 참고로 나중에 이제 기초적인 미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경제학 이론을 객관식으로 풀 수 있는 걸 최적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건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얘다, 얘. 서술형으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각각이 뭐의 주체이고 뭘 극대화하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 객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소비, 생산, 분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경제 순환까지.
생산물 시장과 수요자와 공급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까지 한번 보시는데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그 용어들은 계속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경제학의 기초 개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 이런 단어 했잖아요. 그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면 이쪽인데 이쪽에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왜? 쭉 여러분들과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고 수고하셨고 다음 회차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